네, 4시 17분이고요. 비가 또한번 숙소에 누워있는데 한번 쑥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비가 안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산은 들고 나가야 될것 같고 이제 나가서 돈키호테 가서 면세 쇼핑을 좀 하고요. 교토역도 보고 교토타워 야간에 이제 불 들어오는 곳도 한번 예쁘게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구경하고 토지 그 야간 개장 6시인가 6시 반인가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거기도 갈 거고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.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버스 타면은 또차 밀리고 너무 꿉꿉하고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이번에는 지하철 타고 교토역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면세 쇼핑까지 다 하고 교토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. 지금 그 교토역하고 뭐 토지하고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일단 먹을게요. 밥부터 먹읍시다. 발권 중입니다. 승차권을 받으십시오.
와,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예쁘고 엄청 크네요. 아,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. 그리고 이게 탑 건물뿐만 아니고 이렇게 뒤편에도 불도 예쁘게 켜져 있고 단풍나물도 있고 이렇게 연못도 있어가지고 와, 저같이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곳 그리고 물, 나무, 전통가옥 있는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와, 너무 예쁘다 여기. 다시 시족 하우라만치에 내렸습니다. 다시 숙소 근처로 왔고요.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까 동네 구경을 할 겸 그 폰토초, 밤에 폰토초가 되게 예쁘거든요. 거기를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. 피곤해. 네, 일단 폰토초 구경까지 다녀왔고 일단 오늘 일정도 끝입니다. 8시 21분인데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일단 또 내일 아침에 또 짐 정리하고 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첫날 저녁 때 갔던 꼬치집 한 번 더 가볼 예정이고요. 그래서 거기서 그 꼬치 두 개랑 맥주 한 잔만 해서 마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체크아웃이 11시이기 때문에 상황 봐서 체크아웃하고 뭐 짐은 프론트에 맡겨놓으면 맡아주니까 그렇게
해서 그냥 내일은 특별히 일정이 없습니다. 그냥 아침에 감옥관 가서 천천히 앉아서 구경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냥 빨리 내려가서 술 한잔 하면서 또 영상 찍어볼게요.